아유, 오늘 같이 학교 가기로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야, 리아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나 화장하느라 늦었지 뭐야? 아니 무슨 남자가 화장이야! 너 몰라? 요즘은 남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꾸미고 다닌대. 아 어쨌든 너 때문에 늦었어. 빨리 학교 가야 돼. 아 진짜. 아 빨리 학교 가자. 아유. 여민아, 여민아. 아유, 우리 학교에 그나저나 부자 전학생이 온대. 선생님들까지 아주 난리 부르스잖아. 아이 진짜? 선생님까지 난리일 정도면 얼마나 부자인데? 소문으로는 너 샘송 알지? 어? 샘송, 샘송전자 딸이래. 뭐? 샘송전자? 응. 그래서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 아이들도 싹 다 학교가 난리잖아. 친하게 지내야 된다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쁘게 꾸민 거 아니겠어? 오, 야 부자 친구 있으면 좋긴 좋겠다. 난 그 친구랑 꼭 친해졌어. 맛있는 거 로벅스로 현질해달라고 할 거야. 돈이 많으니까 다 사주겠지. 코코로 룸핑 삐리 뽕 빠라 뽕. 그렇구나. 어쨌든 학교 빨리 가자. 오케이. 그런 전학생이 온단 말이야. 목말라. 배고파. 뭐야 이렇게 냄새나고 질 떨어지는 거지가 왜 우리 여기 학교 가는 길 앞에 있지? 진짜 너무 냄새난다. 어쩌지 리아야? 도와줘야 되나? 하지만 여민아 지금 학교가 늦었어. 지금 안 뛰면 지각이라고. 그냥 빨리 가자. 야 하지만 저 거지 너무 목마르고 배고픈가 봐. 아 그래도 도와줘야지 않을까? 많이 불쌍해 보여. 병도 걸린 것 같고. 아이 난 모르겠다. 난 먼저 간다.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아이 저기요. 배고파요. 아 제가 이 핫도그라도 드릴게요. 정말요? 네. 핫도그도 드시고 그 다음에 병도 걸려 보여요. 이것도 드시고 그리고 물도 드세요. 물도. 자 물. 물까지. 물도 드시고요. 아유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는 학교에 늦어서 먼저 가볼게요. 이따가 또 필요하면 학교 끝나고 또 드릴게요. 넌 참 착하구나. 고마워. 네. 아이 빨리 가야겠다. 학교도 늦겠네. 이거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겠는데. 늦었다. 늦었어. 이놈아. 오늘 학교 늦으면 혼난다고 했을 텐데. 아이 선생님. 아이 그게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에? 다음에 또 늦으면 그땐 진짜 알지? 아이 죄송합니다. 나뭇가지 맞는 거야. 아이 죄송합니다. 어휴. 아 리아야 너 진짜 치사하다. 야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니까. 어? 거지 도와줄 시간에 학교 왔었어야지. 바보 멍청 바보 해삼아. 아이 그래도 많이 배고파 보길래 어쩔 수 없었어. 와? 오늘 전학생이 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너네 소문대로 샘송전자 딸이라고 하더구나. 들어오렴. 안녕 얘들아. 어? 쟤는 아까 봤던 그 냄새 오지는 거지? 어? 아까 내가 먹을 거 줬던 거지 같은데? 그래 저기 옆에 앉으렴 얘들아. 어쨌든 새로운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은 가볼게요. 이번
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니까. 너 아까 본 거지 아니야? 맞아. 속여서 미안하지만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샘송전자 딸이라는 이유로 항상 내 주위엔 가식적인 사람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 학교에 전학 오기 전에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친구인지 테스트해본 거야. 그리고 좋은 친구가 없으면 전학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도와줬어. 그래서 나 너 때문에 여기로 전학을 확실하게 결정한 거야. 고마워. 거지인 내 모습을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너 진짜 착하구나. 저기 나도 지각만 아니었으면 너를 도와줬을 거야. 진짜 도와줬을 거라고. 무슨 말인 줄 알아, 유남쌤? 넌 정말 착해. 고마워. 너가 난 네가 부자인 줄 몰랐네. 그래도 좋다. 리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나도 지각만 아니었으면 도와줬을 거야. 진짜라니까? 어쨌든 학교 끝나고 우리 백만장자 대저택에서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놀까 하는데 너도 올래? 정말? 그래도 될까? 난 정말 좋지. 나도 그 좀 미안해. 그래, 너도 와. 정말? 응? 저기, 우리 지금 가는 거지? 그래, 빨리 출발하자. 여민아, 나도 같이 갈래. 얘들아, 나도 태워줘. 리아야, 넌 걸어와. 왜 돼? 와, 여기가 니네 집이야? 삑삑. 와, 진짜 좋다. 왜 나 안 태워줬어? 리아야, 너무 뛰었더니 다이어트가 너무 된 거 아니야? 그니까. 어쨌든 여기가, 와, 너네 집 들어가도 되지? 그래, 얘들아 들어와. 우와, 여기 완전 돈다발이 떨어진다. 우후, 역시 부잣집은 다르구만. 얘들아, 저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따라와 볼래? 와, 여기서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부자 친구 생기니까 이렇게 좋네. 이야, 우와, 여기 완전, 와, 여기 완전 여기 소풍 거리가 있네. 우와, 여기 고기다, 고기. 그래, 고기도 그렇게 먹고. 맛있니? 짜라단. 리아야, 고기를 먹더니 살이 쪘네. 역시 고기를 짱이라니까. 아이, 어쨌든 리아도 알고 보면 착한 애야. 부자야. 그래? 아, 여기에 뭐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어디다 쓰는 용도야? 아, 그거 내가 어디다 쓰는지 보여줄게. 리아야! 너 아까 거지인 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잖아. 미안. 그거는 내가 학교에 늦을까봐 그랬던 거야. 그치. 너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래, 리아야. 이 대포는 너 같은 사람들이 타는 거야. 리아야, 네 선물인가 봐. 네 선물인가 봐. 응. 뿅. 와. 그렇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바로 저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 정말 무섭구나. 너도 탈래? 나는 도와주는 걸. 그래. 그냥 나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사가는 것 같아. 어디 가? 왜 이래? 우와. 그래, 우리 딸. 학교는 재밌게 잘 다녀왔고. 네, 오늘 학교 재밌었어요.
어우 그래 그래 별일은 없었니? 별일은 하면 이상한 곰돌이 하나랑 좀 착한 애가 좀 있었다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 그래 듣자하니 또 겉모습으로 너를 판단했나 보구나. 그래서 제가 깐따삐아 행성까지 날려줬어요. 잘했단다. 깐따삐아 별에는 또 별사탕이 유명하지. 별사탕도 땡기는구나. 당 떨어진다 야. 언젠가 이 자리 내게 될 거야.